아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아이유. 안녕하세요,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기억으로는 한 11년 전쯤에 좋은 날이라는 곡으로 제가 처음으로 서울가요대상 본상을 수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한번 본상을 이렇게 받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고, 또 제가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기도 해서 저 스스로도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. 제가 라일락이라는 앨범으로 아마 받은 걸로 아는데, 제가 앞으로도 11년 후에도, 그럼 제가 41살인데 11년 후에도 또 서울가요대상 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하는 꾸준한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최고 음원상 아이유. 네, 여러분, 제가 또 수상을 하러 다시 나왔습니다. 최고 음원상을 주셨어요. 굉장히 큰 상이잖아요. 서가대에서 이렇게 큰 상을 제가 또 받아가지고, 그렇게 또 라일락에도 큰 사랑을 받았구나,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작년에 제가 라일락이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설레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, 뭔가 좀 어렵고 20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주제가 저에게 강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던 앨범인데, 최고 음원상까지 이렇게 안겨줄 정도의 곡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. 근데 진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실감이 되고, 라일락 사랑해주신 모든 팬분들, 특히 우리 유애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큰 상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이 모든 영광을 유애나와 또 라일락 앨범을 만들어주신 모든 참여진들, 뭐 작곡가분들, 작사가분들, 스태프분들, 그리고 특히 라일락의 작곡가 분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구상님과 닥터존님께 특히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유애나가 받게 해주신 거예요. 사랑해요, 유애나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세요.